각자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청년 창업의 요람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넘치는 에너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눈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해 나가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할 때는 희망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막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청춘 창고에 와서 저희가 뭔가 하나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희망이 좀 생겼어요. 회사 그만두고 거의 한 달간 좀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래도 어쨌든 준비를 했으니까는 그래도 준비한 대로 믿고 이제 차근차근 지금 밟아 나가고 있어요. 고민은 수다로 풀어내고 장사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나눕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외로운 상황도 짐을 나눠지는 동료가 있으면 수월하기 마련. 젊은이들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갑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도시에 이렇게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이 됐으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희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로 청년 창업의 신화를 읽어가는 아름다운 청춘들을 만나봅니다. 순천 조곡동의 청년 창업의 메카, 청춘 창고가 있습니다. 60년 전에 지어진 허름한 양곡 창고에 변화의 바람이 분 건 7개월 전.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안고 이곳에 들어왔죠. 매일 오전 11시 조회와 함께 청년들의 분주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이 주말이다시피 해가지고 아마 뭐 위생 문제나 청결 문제 같은 거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쓰레기 봉투 가득 차 있는 것보다 그 음료수 컵 같은 게 쌓여가지고 가득 차 보인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눌러주면은 전혀 정리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웃음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정 넘치게. 순천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이제 현재 음식점 14개 팀, 그리고 공예팀 7개 팀, 그래서 총 21개 팀이 상주에 있는 이제 청년들의 터전입니다. 청춘창고 모집 공고가 떴을 때는 이제 음식 경연이란 걸 했어요. 이제 그 경연에 통과한 사람들만 여기 들어왔고, 이제 또 경연에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뭐 조리사 자격증 교육이나 아니면 또 마케팅 교육, 그리고 창업 교육 같은 다양한 교육들을 거의 한 1년여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손님들과 만나는 정우. 공간에 활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개점 7개월 만에 순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청춘 창고엔 21개의 개성 넘치는 부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은 햄버거 전문점. 청춘 창고에 입점한 청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송용암 씨가 이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햄버거 가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꿈이었고. 작은 노트에 적어놓은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직장생활 이제 5년 차 때 그때 내가 31살 정도 됐었는데요. 이 길로 더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해봐야 될지 라는 결심에 의해서 그때 결단을 내리고 시작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호주산 생고기로 직접 만드는 패티와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특제 소스. 그리고 채소를 듬뿍 넣어 신선함을 전하는 것이 송용암표 햄버거 맛의 비밀. 전국의 햄버거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어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준비하세요. 전국에 정말 유명하다는 수제버거집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이 맛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카피를 한 다음에 잠깐 흉내는 내고 이슈는 낼 수 있겠지만 저희들만의 더군다나 여기 순천에 와서 한 번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순천만의 독특한 수제버거를 만든다는 목표에 저희가 이렇게 각각 하나 다 만들게 됐어요.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청춘 창고의 점심시간.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젊은 사장님들의 열정이 있고 그 맛을 즐기러 온 손님들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젊은이들에서 자녀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향유하죠. 다양한 음식을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청춘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들도 굉장히 센스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화이팅 있고 생기 있게 이렇게 저도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청춘 창고가 주목받는 건 한 공간에서 다양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속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현인석 씨의 공방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석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플랜트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청춘 창고에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준비해 놓은 거를 실행하려던 찰나에 공모한다고 이게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금속을 이용한 그런 조명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제 운 좋게 채택이 돼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인테리어 소품과 조명 기구,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포진한 인석 씨의 공방은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던 일이 업이 되면서 그는 부단히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표 붙여서 이제 네 글자는 이렇게 짧은데 이게 만 길어서 이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괜찮은데 귀여울 것 같아요. 새겨 놓으면은 그래도 사이즈를 측정할게요. 반대쪽 쓰는 손가락이 더 두꺼워지거든요. 아까가 23호 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개 다 23호. 23호로 해드릴까요, 그러면요? 네, 그럼 두 개 다 23호로. 어차피 좀 끝단 따졌으니까 내가 조절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23호. 아, 이니셜 한번 주시겠어요? 휴가철이나 이렇게 네일로 시즌 때는 확실히 이제 액세서리나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거를 찾으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여행 시즌이 아닐 때는 이제 뭐 조명 기구나 인테리어 관련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려서부터 미술에 관심과 재주가 있었던 청년은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에 아무런 준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그는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는데요. 일단 주사위를 던졌으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마음을 다잡은 인석 씨. 금속공예를 배우며 기회를 살피던 그에게 청춘 창고는 가뭄 뒤에 만난 단비처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회사 생활 때 이제 뭐 커다란 그 구성원의 부속 중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나아가니까 그건 너무 즐겁죠. 마음이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 늘 힘이 나는 인석 씨. 해가 저문 후에도 그의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문화의 거리에는 또 다른 작업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료를 다듬거나 거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이곳을 이용하죠.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익히지도 않았기에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 갑니다. 이제 장비를 쓰거나 이제 자재 특성상 이제 가공이 힘든 것들은 다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이나 이제 목공 작업 등은 이제 이렇게 작업실에서 하고 있어요.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그가 금속공예 작가로 들어선 건 인생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었죠. 하지만 인석 씨는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젊음이라는 무기로 새롭게 인생을 열어갈 용기를 낸 젊은 사장님.
작품 제작에서 판매까지 쉬운 건 하나도 없지만 삶의 만족도만큼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여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행복하죠.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따듬어지면은 그래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젊음과 열정이 있기에 그의 내일은 밝은 곳에서 빛날 겁니다. 햄버거집 사장님 송용암 씨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먹거리 장사의 승부는 재료의 신선함에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죠. 어제 받은 거죠, 이거? 새 거. 다 새 거. 어제 어쩔 수가 없어. 요즘에 지금 다 가볍고 중량 안 나가고. 창업 전 농산물 유통센터 상품기획팀에서 근무했던 그는 매의 눈으로 좋은 재료를 선택하죠. 네. 한 망이면 되시죠? 아니요, 한 망 더 주세요. 한 망 돼요? 네. 전 야무진 놈으로.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신선도 문제 때문이고요. 직접 눈으로 봐야 제가 또 이렇게 믿고 가져가서 또 손님들한테 대접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의 좀 번거로움은 있어도 제가 직접 와서 가져가면 이제 약간의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믿고 또 이렇게 오면서 또 여기 거래처 분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시작되는 청춘 창고의 아침. 부지런한 사장님은 재료 준비부터 서두릅니다. 안락한 직장 생활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햄버거집 창업을 위해 도전이라는 카드를 과감히 꺼낸 용암 씨는 길거리 노점에서 시작해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오로지 맛과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뚝심으로 청춘 창고에 합류했습니다. 메뉴 연구할 때 많이 버렸어요. 진짜 거의 한 100개 정도 매 꾸고 하다가 만들고 버리고 또 드시게 했다가 또 그거 많이 안 되면 또 하고 그때가 좀 많이 좀 재밌기도 했었는데 힘들기도 했어요. 에너지 넘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잡아끄는 이곳은 비주얼로 승부하는 철판 아이스크림 매장. 29살 청년 방백두 씨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백두 씨는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두 번 만족을 주는 아이스크림으로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의 우상입니다. 애들이 아이스크림 아저씨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보면. 또 어른들도 좋아하세요. 특히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 와, 뭐 철판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냐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대요. 철판에 평평하게 편 재료를 돌돌 말아서 완성하는 철판 아이스크림은 과정을 보는 즐거움과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철판 아이스크림을 접한 백두 씨는 순천에 처음으로 이 아이템을 가져온 개척자인데요. 노점에서 고생하며 기술을 배웠고 순천 플리마켓에서 시장성을 타진한 이후 청춘 창고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좀 꽤 세요. 다른 음식 만드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저희는 이제 하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은 이게 피로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가장 힘들다 그거고 그 외에는 딱히 힘든 건 없어요. 일단 그래도 뭐 재료 준비 같은 건 좀 수월한 편이고 재료 공급하는 거나 유통하는 거나 다 만드는 거 빼면 별로 힘든 거 없다고 봐요,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한 백두 씨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흥미가 가는 분야로 사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춘 창고 운영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다른 청년들의 고민도 나눠지는 속 깊은 청년이죠.
비슷한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는 젊은 사장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즐긴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어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이제 이야기 같이 나눌 사람들이 있고 뭐 쉬는 시간도 걱정이 되거나 지루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또 그대로 또 유익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좋고 다들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 7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석 씨의 공방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요. 늘 힘이 되어주는 가족, 아내와 딸의 방문에 인석 씨는 힘이 납니다. 미적 감각을 타고난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조언도 해주는 고마운 조력자죠. 봐봐, 생각보다 기구름 많이 안 나면은. 근데 저기 높이만큼 안 나오잖아. 덕치 기부만 안 넣으면은 앞에 따는 것도 근데 기본적으로 저기 분쇄기 같은 것도 분쇄기랑은 이 앞에다 놓는 거지. 앞에다가 설거지 거리만 싱크만 뒤에다 놓고 이제 이 위를 난간으로 놓고 이 위에 옥상 공간 다시 만드는 거야. 지상을 좀 높일 생각으로 전반적으로 뒤에 백그라운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인석 씨의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쉼 없이 일을 해내죠. 늘 미안하죠. 어쨌든 저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요. 이제 그냥 정해진 월급 받으면 그 계획 안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제 취향은 또 그런 취향이 아니라서 좀 사서 고생하는 편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늘 그래서 힘들어해요. 저 때문에. 그래서 늘 미안하고요. 저도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고 좀 생활이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뭔가 조금 꿈에 좀 막연하게나마 좀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어쨌든 과정 중에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좀 더 방법이 나올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아저씨 용암 씨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대학가에 두 번째 매장을 열어 새로운 손님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오픈을 앞두고 안전 문제부터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게 무슨 안전상에 위쪽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갖고 여기 하나 하고 여기서 파이프 하나 더 연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네. 네. 여기서 꺾어서 꺾어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하나 따블짜리 넣고 이쪽 빼갖고 케이블하고. 그럼 괜찮대. 여기 넓으니까. 그럼. 넓으니까 집기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네. 화요일 날 한번 가갖고 다 이제 집기 다 채우면 구매하고 집기 다 채우고 그제 음료는 바로 여기서 2호점은 그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용암 씨는 직원들의 자립을 돕는 착한 사장님.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 평범하면서도 어려운 명제를 실천하고 싶은 거죠. 본격적으로 뭐 다들 장사 뭐 한 거의 한 5, 6개월 하시고. 문 닫는 데도 많고 주변에서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그 힘듦 속에서도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부터 길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뭐 특별하게 뭐 막 이렇게 뭐가 무섭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설레임 반, 흥분 반 뭐 이런 각오로 그냥 가는 게 더 마음 편하다 생각해서 네, 그런 거 좀 두려움을 떨치려고 합니다. 주말 저녁이면 청춘 창고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청년들의 야심찬 기획은 버스킹 페스티벌. 작지만 상금도 있는 명실상부한 경연이랍니다. 청년 사장님들이 바라는 청춘 창고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공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늘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죠.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좋아요. 이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없을 때도 있지만 있으면 일단 오시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 공간에서, 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청춘창고를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걸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고, 기획하고 있죠. 네. 시간을 제발. 손님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대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회장님. 노래 실력을 한껏 뽐내며 분위기를 고조시켜 봅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청춘창고를 찾아오고 싶은 공간, 머물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갈 생각이죠. 하나 둘씩 만들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친구들과 뭔가 같이 목표를 만들어가는, 또 목표를 세워가는, 또 이뤄가는 또 그런 모습들로 좀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저만의 딱 고지식한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변화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뭐 이곳에서 뭐 꿈과 추억을 가져가라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곳에 오셨으면은 그냥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공연이 있으면 공연 재밌게 보시고, 또 순천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은 저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함께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지만 결코 좌절하지도 않죠. 젊음의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밝은 태양이 비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을 외치는 청년 사장들. 그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겠죠?